눈으로써 귀로써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로 반가워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 이름이요, 정형권 전도사랍니다. 정은 나라 정자, 형은 좋을 형자, 권은 권세 권자예요. 바로 나라에서 큰일을 하라는 저희 할아버지의 뜻이 있답니다. 우리 어린 여러분에게도 좋은 이름과 또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에게도 물론 이름과 뜻이 있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 중에서 여호와 니시는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동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잘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 만만했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바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을 보며 비웃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은 아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탐꾼을 불렀답니다. 너희들은 아이성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여라. 아이성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했답니다. 여호수아 장군님,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저희들이 다 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가서 싸우면 되겠습니다. 몇 명만 가면 되겠느냐? 약 한 3,000명이면 되겠습니다. 3,000명이나? 좋다. 그러면 3,000명은 아이성에 가서 싸우도록 하여라. 아이성에 가서 싸우던 3,000명은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대패하고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하였는데 아이성보다도 더 큰 여리고성도 함께 승리를 주셨는데 아니 저런 아이성에 우리가 가서 패하다니. 하나님,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은 아이성이 싸움에서 졌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야, 너희들 중에 도둑놈이 내 죄 때문에 너희가 진 것이다. 네? 저희 가운데 도둑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아간이란 자를 찾아냈다. 아간, 너는 어째여 죄를 범하느냐? 너는 어째 큰 죄를 범하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 희생된지 알고 있단 말이냐? 아간! 여호수아 장군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내 외통, 은 200세, 금덩어리 음식. 넌 어서 그것을 가져, 골짜기 오라.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장군, 아간이 가져온 금과 은,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아들과 딸, 가축, 짐승,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 그는 죽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주었고 작전까지 다 알려 주었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들을 불렀어요. 너희들은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5,000명은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아이성 군사들이 곳을 지나갈 때 그를 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은 성 주위에 있다가 그들이 성 밖에 나오면 너는 아이성에 들어가 그곳을 불태우고 그곳을 점령하도록 하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 말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몇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이성에 가 술 취기 시작하였어요. 하하하하! 아이성,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 겁쟁이 놈들아! 덤벼라, 덤벼! 너는 무서워서 못 덤비지! 자, 어서 덤비라고! 아니, 저놈은 누구냐?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라고! 아니, 저들은 얼마 전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감히 저놈들 우리 가서 모욕하다니! 여봐라! 예, 너 어서 가서 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멸하도록 하여라! 알았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바로 그 여호수아의 군사를 향하여 달려들기 시작하였어요. 여호수아는 크게 소리쳤답니다. 자, 어서 후퇴하라! 어서 후퇴하라! 전지 후퇴하는 거 봐라! 전지 후퇴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가 이겼다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작전상 그들은 후퇴하여 아이성의 군사들이 골짜기 올 때까지 그들은 달리기 시작하였어요. 어서 골짜기 데까지 가라! 어서 골짜기 데까지! 그들이 점점 골짜기로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골짜기 점점 도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때였어요. 성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서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 이 아이성을 불태우도록 하며 여기에 있는 놈들을 다 죽이도록 하여라! 어서! 성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성 군사들과 싸우며 그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골짜기 꽉에 온 아이성의 군사들은 멀리서 자기 아이성이 불타오는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이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우리가 속았다고! 어서 아이성으로 가라! 어서 아이성으로 가!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된다! 어서! 아이성의 군사들은 그들은 되돌아가 아이성 가려고 했지만 바로 그 골짜기에 모여있던 5천명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왕을 찾기 시작하였어요. 아이성의 왕을 찾아라! 아이성의 왕을 잡아라! 어서! 그러나 아이성 왕 주위에는 군사들이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여호수아 장군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비껴라! 어서 비끼지 못할까? 안 된다! 왕은 안 된다! 우리의 왕은 안 돼! 그러나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 아이성 군사들 다 죽이겠다. 바로 그 왕도 죽여 나무 위에 매달았다. 그날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인 아이성의 사람들은 12,000명이나 되었고 왕의 시체는 저녁이 되었어야 성 밖으로 던져져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쌓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이성까지도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 잘 들어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패하고 말았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새콤달콤 삼겹살.